윤석열 후보가 김만배와의 수상한 직거래 의혹을 얼떨결에 인정했습니다. 기왕 시인한 김에 윤석열, 김만배 커넥션의 전모를 소상히 밝히기 바랍니다. 21억에 내놨더니 깎고 깎고 해서 19억에 사가서 자기가 거기 들어가 살아왔습니다. 모두 우연이고 김만배의 누나인지 몰랐다더니 말이 바뀐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달라진 말은 최근 공개된 김만배 정영학 녹취록을 정확히 뒷받침합니다. 주택 매입을 모의하는 대화가 담긴 이 녹취록에서 정영학은 시가보다 너무 비싸게는 하지 마시고요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면서 집주인이 물어야 할 세금 걱정까지 덧붙입니다. 그러자 김만배는 현찰로 바꿔서 계속 줘야겠다, 누나한테라고 말합니다. 누나를 통해 시가보다 비싸지는 않게 집 깎고 깎아서 사자는 말입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모의해 집팔 사람의 세금까지 배려해가며 사들일 주택을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윤석열 후보 부친의 연희동 그 집입니다. 이 지역을 잘 아는 인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연희동 집은 개발 가능성이나 투자 가치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당의 홍준표 의원조차 이 거래를 두고 로또 당첨만큼 어려운 우연의 일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김만배가 누나를 통해 연희동 그 집을 사줬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쏟아지는 증거에 이제는 본인의 자백까지 나왔습니다. 더는 진실을 가리지 말고 김만배, 윤석열 커넥션의 전모를 밝히십시오.